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상에서 거래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을 보시면 간단하게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재화와 채권을 말합니다. 일명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화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 하면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돈.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받을 권리를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부채는 채무. 채무는 갚을 의무 이런 뜻이고요. 다른 말로 갚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출자금을 말하고요.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더 학습을 해가면서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상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상에서의 이제 거래는 상품의 주문, 그 다음에 직원 채용 계약,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다 거래로 봅니다.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이런 걸 거래로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화재, 도난, 대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거래라고 보지 않지만 회계상에서는 또 거래로 봅니다. 즉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생활상의 거래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회계학습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 회계상의 거래만 장부에 쓰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회계상에서 이제 거래가 아닌 것들은요, 주문, 상품을 주문만 한다든가, 그다음에 종업원을 채용만 한다든가, 그다음에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 등을 계약한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상에서는 화재가 났다 이런 것도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화재가 나면 그 화재로 소실된 뭐 상품이라든가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상품과 건물이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장부에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네 가지를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정의 뜻과 계정 과목인데요. 회계에서는 유사한 성질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회계상에서는 이제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유사한 성질의 종류를 묶어 놓는데, 그러한 유사한 성질, 즉,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게 다섯 가지가 있고, 종류와 성질,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것 다섯 가지가 있고, 그 다섯 가지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유사한 성질의 종류들인데, 얘네들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를 성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정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거래가 복잡하더라도 그 유사한 성질별로 딱 나눠봤을 때는 다섯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항목을 계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계정을 구체적으로 쓴 이름이 계정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고 앞에서 잠깐 말했죠. 자산은 이제 재화와 채권인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그 물건에 뭐 상품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가 발생했을 때, 같은 종류의 그 자산을 이제 사왔을 때, 자산 이렇게 써버리면 어느 자산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걸 구분해 가야 되는 건데, 그 자산이 현금이면 현금, 상품이면 상품,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써야지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고, 장부에 거래를 기록할 때는 이 계정 과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는 그 계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유사한 성질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고, 그 다섯 가지 항목을 계정이라고 그러고, 그 계정을 이제 적어 나갈 때는 구체적인 이름인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 계정 과목들을 그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이 보고서로. 그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은 손익 계산서에다 나중에 보고서에다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익 비용을 갖다가 손익 계산서 계정이라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재무 상태표 계정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수익 비용을 손익 계산서 계정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결산시에 작성하는 보고서고, 자산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 결산시에 작성하는 보고서인데 수익비용을 표시하는 표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해당되는 그 자산부채 자본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되면 이 계정 과목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으로 적으려면, 그 이름을 적어 가려면, 그 형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습니다. 수기로 썼을 당시에 표준식과 잔액식을 번갈아가면서 많이 썼는데요. 표준식의 장점은 계산 기록이 용이하고, 잔액식의 장점은 잔액식이기 때문에 잔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식과 잔액식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골고루 잘 썼겠지만 잔액식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게 됐고요. 잔액식을 갈수록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 잔액식의 양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애초교, 그다음에 분면, 차변, 대변, 그다음에 그 잔액이 생기는 차변, 대변 그 자리 쓰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잔액식을 가져다가 잔액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잔액식을 가져다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이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계정의 형식은 다 잔액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식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수기로 했을 때, 수기라 하면 이제 펜을 들고 장부에다 쓰는 건데, 그럴 때는 표준식도 많이 썼지만, 업무상 쓰다 보면 이제 잔액이 얼마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찾게 되고, 그래서 잔액식을 많이 쓰게 됐고요. 프로그램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잔액식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날짜, 애초교,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변과 대변 이 자리가 중요한데요. 금액을 쓰는 자리죠. 금액을 쓰는 자리. 잔액식이니까 끝에 잔액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모든 그 계정 형식에 보면은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곳이 있어요. 즉 표준식을 보든, 표준식의 금액 쓰는 자리 이 자리죠. 표준식을 보든. 그 다음에 잔액식을 보든, 이게 금액 쓰는 자리입니다. 잔액식에서. 예.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기록하는 그 숫자, 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복식 부기, 복식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복식 부기 타입을 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쓰는 두 자리를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형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기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금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계정이다 그러면 여기다 현금 출납장이라고 우리가 장부 이름 명칭을 하고, 현금 만약에 3월 1일자로 받았다 그럼 날짜란에 3월 1일을 쓰고, 여기에다가 외상 대금 회수 뭐 이런 식으로 써 가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이름을 쓰고 뭐 한국 상사면 한국 상사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았다면 차별에다가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잔액난에도 그렇게 100만 원 이렇게 이 거리가 한 건입니까 보다 이렇게 써 갑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금액 쓴 자리가 투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 차변의 수가 어느 경우에 대변에 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표준식에서는 이 자리가 이제 차변이고 이 자리가 대변이 됩니다. 그 자리하고 관계되는 게요. 그 자리하고 관계되는 게 거래 판례서입니다. 거래 판례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T자형 계정이 나오는데 계정 형식은 다음과 같이 돼 있지만 학습할 때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학습할 때는 제일 중요한 그 금액을 쓰는 이두 자리 있죠. 이 차변과 대변 자리. 금액을 쓴두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 자리 이렇게. 그두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돼요. T자 모양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론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계정을 보여줄 때요. 이 계정 형식을 보여줄 때,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 T자 모양으로 나온 게 계정 형식을 보여준 거고, 학습할 때는 학습을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편하게 내야 되니까 이 그림을 계속 그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이거 쓴다고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써야 돼요. 프로그램이 이 모양으로 적용되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아까 말하려고 했던 금액 쓰는 자리 그두 자리 있잖아요. 금액 쓰는 자리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식부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 금액을 쓰도록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법칙에 따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이 5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거래 판례서라고 그러는데 보면 8가지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회계 공부를 하실 때 거래가 뭔지 그 개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를 쓸 구체적인 이름인 계정 과목 그걸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액을 써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 이 거래 판례서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잠깐 보시죠. 자리의 차변에 자산의 증가 해당되는 그 계정이 자산이다라고 그런다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계정이 부채다. 그러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이 자본이다.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제가 증가를 먼저 말하고, 감소를 나중에 말하죠? 증가가 있어야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또는 암기하실 때는 증가, 감소 이렇게 외워주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은 이제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비용의 발생 자리는 차변이고,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자리는 대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그 자리가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는데,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하나씩만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수익과 비용도 자리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거래 판례서에는 하나씩만 있냐면,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결산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만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되면 그 자리에 차변에다 적는 건데, 계속 차변에다 쓰게 됩니다. 언제 그 비용 발생된 게 이제 소멸되냐면 결산할 때 소멸되거든요. 그럴 때 차변에 있는 그 비용이 대변으로 가서 소멸돼요. 이게 계속 비용이 발생된 것도 소멸되긴 하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소멸될 일이 없고 수익도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적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8가지만 알면 된다. 이거죠. 8가지만. 그래서 이를 거래 판례서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될 때는 자산만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이 결합이 되는데 이 굵게 표시된 이선잘 보십시오.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잠깐 들어서 보면요. 거래 중에서 자산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자산이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이 발생되는 거래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만 원어치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거래에서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이게 자산인지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산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산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현금도 자산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거래는 현금 만 원을 주고 상대방한테 상품 만 원짜리 받았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됐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보다 적을 때 상품 장부 꺼내서 상품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다가 이렇게 만 원을 쓰고
그다음 현금 장부 꺼내에서 현금 장부 꺼내서 대변에다가 현금이 자산이고 자산이 감소 대변이잖아요. 이렇게 만 원을 쓰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의 판요세에 맞춰서 지금 거래의 판요세에 맞춰서 이걸 좀 써놔봤어요. 이렇게 여기 맞춰서 이렇게 써 가야 되니까 실제 장부에다가 쓸 때는 상품 장부 따로 꺼내고 현금 장부 따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각각 쓰는 거죠. 그 장부라는 게그이 계정의 형식이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계정의 형식에 맞춰서 쭉써 나가면 이게 이제 장부가 돼요. 장부가. 그래서 나머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만 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만 원어치 자산이 생겼으니까 상품 장부 이렇게 차면에 쓰게 되고요. 상품 계정 형식 차변에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외상으로 사오면 이게 이제 외상 매입금인데 아직 그 외상 매입금의 이름을 아직 외우진 않았죠. 계정 과목을 공부 안 했으니까 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인데 상품이나 재료를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수록돼 있어요. 그 외상 매입금은 이제 부채가 생긴 거잖아요.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이 생긴 거니까 부채가 증가됐다라고 그러고 그 외상 매입금 장부 이렇게 대변에 쓰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4번 잠깐 볼게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만원 받았으니까 현금이랑 자산 증가됐고 그다음에 그게 왜 받은 거냐 그러니까 돈을 대여한 거에 대해서 이자 받은 거다라고 그러고 이자를 받으면 이게 수익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자 수익입니다. 근데 수익이 발생되면 대변에 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자 수익 장부 이렇게 대변에 쓰게 된다 이런 거죠. 거래는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제 섞여서 발생이 되고요. 그런 거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그 거래가 발생됐는데 오로지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 자산이고 현금 자산이죠. 자산만 있는 거래니까 이거 교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그다음에 손익 거래는 한쪽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계속 공부를 하는 차원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을 말하고 그게 차변 대변입니다. 차변 또는 대변에 오로지 수익 또는 오로지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그런다면 급여가 비용이거든요. 급여가 비용이고 그 비용 장부 차변에만 쓰거든요. 차변 쪽에 이 거래에서는 차변 쪽에 비용이 하나밖에 발생되지 않아요.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 한쪽에 비용 또는 수익만 발생되는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해요. 일단 이게 좀더 어렵다 그러면 차차 학습해 가면 더잘 이해가 돼요. 거래를 갖다가 분석해서 그 거래를 계정 과목 이름을 써 나가는데 그써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혼합 거래는요, 이 교환 거래하고 손익 거래가 섞인 걸 말해요. 즉, 손익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은데 손익 거래는 차변 또는 대변에 오로지 수익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혼합 거래는 그 차변과 대변의 수익 비용 외에도 자산 부채 자본이 같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즉 수익 비용만 나오면 차변과 대변의 손익 거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자산 부채 자본이 같이 섞어서 나오면 섞였다라고 그래서 혼합 거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면요. 이자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자 비용이 혼자 나오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쪽 이자 비용 이게 비용 쓰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이건 손익 거래인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단기 차입금하고 그 이자를 그러면 원금 단기 차입금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때 현금 이렇게 써 나가야 됩니다. 지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계정 과목 안 외우신 분. 회계 좀 하신 분이 쉽지만 일단 좀 설명만 들으세요. 일단 이 거래를 만약에 적는다 그러면 이 거래를 적을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한데 그걸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계정으로 말하면 이게 부채 계정, 그다음에 비용 계정, 자산 계정이고요. 그 부채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 단기 차입금이 부채인데 이 부채의 구체적인 이름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내에서 비용인데요. 이 비용의 구체적인 이름을 이자 비용이라고 그래요. 장부에다 쓸 때는 이 이름을 써 가거든요.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 쓰면 무슨 자산인지 모르잖아요. 현금을 이렇게 쓰게 된다. 이 현금을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쓰는 자리가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이어가지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자까지.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부채인데 부채 자리가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어요. 차변 자리가 부채의 감소죠. 차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를 적어놓고 보면 차변 쪽에
이자 비용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채까지 같이 나왔죠. 이렇게 같이 나옴으로 이를 섞였다라고 해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의 내용 이해가 더잘 되게 하려면 거래를 적는 방법을 더 배우고 나서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기입 방법은 방금 거래 판례서 배운 그대로 이제 적어 나가면 되는데, 그 모양을 계정 형식으로 이제 봐야 되지만 학습할 때 이렇게 T자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편합니다. 그림을 다 적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본다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에 자산과 관계되는 그러한 거래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산 계정, 이 자산 계정의 자산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현금이다 그러면 여기다 현금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으로 장부를 만들어 갑니다. 현금이 증가되면 이게 자산이니까 증가되면 자산의 증가 차변이잖아요. 감소되면 이렇게 대변을 쓰고, 그 다음에 잔액은 증가가 감소보다 컸을 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를 뺀, 즉 차변에서 대변을 뺀게 잔액이 돼요. 잔액이 발생된다면 차변에 있는 그 차액이, 대변에 있는 금액을 빼고 남은 그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되겠죠.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발생돼요. 항상 그 차변에 있는 그 차액 금액을 잔액란에다 쓰게 돼요. 잔액식으로 썼을 때. 부채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제 부채 계정들은 다, 예를 들어서 부채 중에서 뭐 외상매입금이 있다라고 그러면 외상매입금 이게 장부가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이름으로 쓴 외상매입금 장부가 됩니다. 증가를 대변에 쓰고 감소를 차변에 쓰므로 증가에서 감소를 뺀그 차액이 잔액이 되는 거고, 잔액은 대변에 생기는 거죠. 여기다가 먼저 쓰고 증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감소를 써가는 거고요. 자산은 증가를 차변에 쓰고 감소를 대변에 씁니다. 자본의 증가 대변에 쓰고 감소를 차변에 씁니다. 부채하고 자리가 똑같죠? 그래서 그 차액인 잔액은 당연히 대변에 남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처음에는 발생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생. 이렇게 발생만 하다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만 하다가, 결산 시에 수익 비용은 회계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마감할 때, 이를 결산할 때 마감하게 된다고 해서 결산할 때라고 그러는데, 결산할 때그 수익 비용 계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에서 차변, 왼쪽에는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일치시키게 되는데, 그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된 차변에 있는 모든 금액을 대변에다 또한번 쓰면서 이제 사라져요. 이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없애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발생된 그 비용과 발생된 수익은 비용 발생된 건 대변에 가서 소멸되면서 없어지고, 수익 발생된 건 차변에 소멸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요,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게 된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해당되는 그 계정을 기입을 계속 해가게 되면 그 계정 과목별로 구분해서 계속 해당되는 자산이라면 자산 계정에 맞춰서 계정 과목별로 적고, 부채라면 부채 계정 과목들을 다이 부채 계정에 맞춰서 다 적어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 그 잔액이 만약에 있을 때그 잔액이 있을 때 자산 잔액은 차변에, 부채 자본 잔액은 대변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이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회계 기간 동안에만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 1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년간만 쓰는 계정이다 보니까 결산 시에 그걸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소멸이 됨으로 인해서 비용의 발생 차변이 비용의 소멸 대변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소멸을 결산 시에 많이 시키지만 그 전에도 소멸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변에다 쓰면 되는 거고, 비용은. 그 다음에 수익은 차변에 시키면, 차변에다 쓰면은 소멸이 되겠죠. 이를 위에 것처럼 뭐 비용의 증가, 비용의 감소 이렇게도 되는데, 이 증가 감소라는 말보다는 수익 비용은 발생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생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금액을 쓰다 보면요, 금액을 쓰다 보면 회계에서는 금액을 거래가 발생되면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꼭 한번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상품을 만원어치 현금으로 사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앞에 있는 거래처럼 상품을 만원어치 현금으로 사왔다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그이 자산
자산이거든, 상품이. 이 자산 계정 상품 장부권에서 차변에 만원어치 사오면 차변에 만원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사왔다라고 그러면 현금이라는 그 계정, 자산 계정,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을 써야 되니까 만원 나가니까 만원 쓰게 돼요. 즉 금액을 해당되는 장부 차변에 한번 쓰고 꼭 대변에 한번 씁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 금액은 항상 일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를 대차 평균에 올리라고 그래요. 이 대차 평균에 올리는 복식부기 올리에서 나온 겁니다. 예, 복식부기가 거래가 발생되면 금액을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한번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틀리면은 찾아낼 수 있는 그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 검증 기능 차원에서 금액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써서 차변과 대변이 딱 맞다. 이런 걸 알아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차변과 대변이 딱 맞는 것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차 평균에 올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거래를 계속, 계정 과목으로 해서, 거래가 발생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5가지의 계정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 5가지의 계정이 구체적인 이름인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장부에다가 계속 거래 판료수에 맞춰서 차변, 대변, 차변, 대변에다 계속 기록을 해 가고요. 이 결산일이 되면 해당되는 그 계정, 적은 것들을 다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장부의 마감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계정의 마감. 계정이 장부니까. 마감을 할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다 마감이 돼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자산부채 자본은요.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을 하는 전제 조건은 차변과 대변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이 자산이다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면 날짜 순 빠른 순으로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통장에서 남아가지고 유효된 2만 원, 올해 2월 10일자로 만원 나갔다라는 뜻이고 그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12월 30일 현재 잔액이 만 원이 있다면 차변 쪽과 대변 쪽을 보고. 차변 쪽과 대변 쪽을 보고 지금 공부는 티장으로 하지만 그 그림을 계정 형식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쓰는 거니까 실제는 대변에 당연히 만 원이 부족하죠. 지금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많으니까 그 차액인 만 원을 이 대변자에다 쓰고 그 다음에 차기 이율이라고 써줘. 차기 이율. 왜 대변자에다 쓰냐? 그러면은 마감을 전제 조건, 마감할 때 전제 조건이 금액이 차변에는 금액 다 더하고 대변에는 다 금액이 맞을 때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다 만원 써주면 차변에 2만원, 대변에 2만원 딱 돼서 금액이 딱 일치됩니다. 그래서 그 2만원 차변에 쓰고 이 차기율이라고 만원 추가해 준 다음에 2만원 쓰고 나서 두 줄을 그어요. 그럼 이게 마감된 겁니다. 이게 장부를 마감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걸 장부 마감이라고 해요. 우리가 T자국으로 배우지만 계정의 형식의 잔액식 쪽을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차기율로 끝나요. 그럼 다음 연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차기율 만원 쓴 것을 자산이라고 그런다면 차변에 정기율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1일자로 정기율이라고 써갖고 만원을 쓰면서 다시 시작을 해요. 이게 차변에다 만원 쓰면서 시작한다고요. 차변이 입금이니까 이게 당좌예금으로 말하면 입금이죠. 그래서 모든 장부,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 모든 장부는 자산부채 자본의 모든 장부는 이게 잔액이 있었다면 맨 위가 정기율로 시작되고 맨 마지막이 차기율로 해서 끝나요.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좀 그렇지 않아요. 수익과 비용은 1년간만 쓰는 한시적인 계정입니다. 임의적인 계정이므로 이걸 결산 시에 소멸을 시켜요. 장부를 마감할 때 소멸시키는 건데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익. 수익에 있는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수익의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니까 이게 대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되면 결산일까지 이제 더 이상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차대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차변에다 2만 원 또 써야 돼요. 2만 원 써야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요. 수익 비용 장부를 적는 목표가 뭐냐면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액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차액을 알아내는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결산 시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 장부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요. 결산 시. 이 이름 하나 만들고, 수익은, 해당되는 그 수익들은 손익계정 무조건 다 대비해 넘겨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용들은 손익계정 차별다 다 옮겨 적어줍니다. 그러면 수익이 큰지 대비가 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수익의 종류 많고 비용의 종류 많으니까 해당되는 그 장부들을 다 펼쳐놓고 수익은 전부 다 손익계정 장부 대변에, 비용은 전부 다 손익계정 장부 차변에다 다 옮겨 적는다 이거죠. 그럼 수익이 큰지 대비가 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이 거래를 적는 이유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간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1년 쓰고 나서 손별시키고 다음 연도 가면 또 써요. 그래서 1년 딱 쓰면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없애야 되는데, 마감할 때 손익계정으로 옮겨서 마감해요.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그 이름을 결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으로 옮겨준다라는 뜻으로, 손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장부 마감됐죠. 급여가 비용인데요. 이 급여가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하면은 차변에 썼어요. 5월 10일자로 이제 급여가 나간 거죠. 이걸 갖다가 더 이상 급여가 안 나갔다면 결산일자로 이거 마감을 하려면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니까 만 원을 쓰고 여기다 손익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손익이라고 쓴이만 원을 갖다 손익계정 이렇게 차변에 넘겨주고요. 이쪽 임대료 2만 원 이렇게 손익계정 대변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알수 있는데, 예, 수익은 2만 원 났고 비용은 만원 났으니까 만 원의 차익이 발생됐죠. 그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면 이만 원의 차익은, 자본으로 옮겨주면서, 자본의 종류 중에 계정 과목 하나가 자본금이거든요. 손익계정도 마감해요. 이게 손익계정이라는 이 계정은 결산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예, 수익과 비용 장부를 마감하고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를 확인하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자본금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본금 보면 3만 원에서 사업이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수익이 나가지고 비용보다 더 크게 수익이 만원 나갔고 만 원이 더해지고 4만 원이 됐습니다. 이 4만 원 기말 자본이라 그러고요. 이 4만 원 다음 연도로 당연히 넘겨서 다음 연도에 사업화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4만 원.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므로 그 차익이 발생된다면 차변 쪽에서 남는 거고 그 4만 원을 차기요이라고 써서 자본 장부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이 되니까 자본금 장부 첫 번째 1월 1일자로 정기요일 다른 말이 기초가 되는데 3만 원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 종류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이렇게 쓰면은 어느 자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산의 구체적인 이름인 뭐 현금, 상품 이런 계정 과목 이름으로 하나씩 장부에 썼다가 결산일까지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산 시에 그 잔액을 차기 이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그다음에 결산 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수익 비용을 쓰는 이유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액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 차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익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손익계정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다 다 옮겨 적어주고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손익계정으로 옮겨진 그 내용을 보다가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액을 알아내서 만약에 수익이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본금에다 증가시키고 비용이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본금에서 빼서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자본금으로 간그 차액이 다음 연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산 끝나고 장부 마감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감이 끝나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읊어봤는데요. 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가 장부에 쓰고 기록이 정리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 판료서는 그 복식부계의 특징인데요. 거래를 적는 자리가 두 곳이시기 때문에 거래 판료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셔도 미리 들어놓으면 좋아요. 다음에 또 들으면 더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에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가서 소멸돼서 그 손익계정으로 간 차액이 자본으로 넘겨진 다음에 결국엔 다음 연도로 계속 이어서 가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회계상에서 나중에 다시 학습할 때 보시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